3장 18에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아셀 지파와 또 스물론 지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33장 모세의 마지막 이제 각 지파를 위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면서, 특별히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바다에 풍부한 것은 천년가세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는 온유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그래서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무스키는 이 말씀을 100% 믿고 1980년대부터 그는 러시아에서 이 석유 채굴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조국에 돌아와서 그가 이제 발굴에 참여했죠. 원래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수교한이 60주년 되는 날이어서 이해 지난 5월달부터 지금까지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방 유 교수님의 강의처럼 우리 이제 back to the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 이게 멜기세덱 프로젝트라고 우리 다시 복음을 역술출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우리 역시 우리 유 교수님 책에 나오죠. 히브리 말로 한국을 코레아라고 그러는데, 코레라는 말이 부르는 자라는 뜻이고, 코레아라는 말이 이것이 불림을 받은 자, 성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서 초선, 조선이라는 것은 상남의 성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사야 있는 요 말씀 강의 들었던 55장 5절 5땡땡이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고래야 이런 말과 다 연관이 되고 있어서, 장차 때가 되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 한 네이션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이라는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라는 것을 제가 또 다른 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땅과 우리 한국의 이 땅, 이것이 옛날 에덴 동산의 도미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은 우리 호랑이의 그런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여기 전체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림을 그리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한국이 8배나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벨기스레 프로젝트가 우리 지금 아리랑 우리 성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전쟁, 그 유교전쟁 때도 많은 의료와 식량을 지원했던 국가고,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 FTA가 작년에 우리 결성이 됐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 역사는 아라라산에서 시작이 되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우리 이곳이 지난번에 우리 그 아라라산에 갔을 때 여기 이바울 목사님과 양시월 우리 대표님 같이 우리 갔던 그 세미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사 문화였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애국가에 보면은 두 번째 절에 보면 동방에서 나라라고 나옵니다. 동방으로 그들이 돌아갈 것이다 하는데, 이 동방이 한국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홍사 문화,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든 문화가 다시 이렇게 노아와 이게 우리 벨렉의 그 동생인 우리 욕단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런 한국의 이 문화가 세계 전체로 퍼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그런 것으로, 그중 12개 가운데 9번째가 슈메르 문명이에요. 그래서 슈메르 문명 이런 게 갖고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데, 이 한국 문명의 가장 오리지널 것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바로 여기 것으로 이 홍사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조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옥기 흑피옥, 이게 이제 삼족 이 톡인데,
그게 5,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바로 후에 있는 이 토기가 지금 우리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이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IBC 빌딩 전체가 시큐리티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세계 그 최고 국보급 가운데 하나 5,500년의 토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 문화예요. 이게 홍산문화 동이족 세계 문명이고요. 삼조고 이게 다 되고 삼대국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인산이 강화도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리랑 우리 그 프로젝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러 올라가는 곳인데 이 재단이 서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우리 아까 공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군이 하나님을 섬겼던 재단입니다. 여기서 단군을 섬이라는 게 아니라 단군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단군 그분이 독단이에요. 그분이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했던 장소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대의 고인돌. 이 고인돌이 노아가 아라산에 내려왔을 때에 그 쌓았던 고인돌입니다. 그 원조가 지금 한국의 4분의 3이 와 있습니다. 이게 강화도. 이게 이제 우리 아라산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그때 양대권님과 이발 목사님 여기 올라가서 우리 첫 번째로 이곳에서 추구진을 형성했던 곳에 있는데 거기 고인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계보가 우리 유스건 교수님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계보를 가지고 한민족의 한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입니다. 사실 원조 그 모든 문화의 원조. 이래서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타이틈이 우리 이제 다른 점이 아니고 닮은 점이 150가지 정도 있는 것인데 이제 요거 보여주려고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아주 천연가스와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신명기 33장이 그대로 실현돼가지고 지금 이 토비아 루스킨 이분의 공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제2의 산유국이 됐고 이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이렇게 저 천연가스를 유럽에 그 공급 안 하겠다고 딱 선언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다.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천연가스가 바로 아셰지파 앞바다에 지중해 지금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원유가 발견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는 산유국이 됐고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돼서 이스라엘 가시면 아셰지파, 스불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네겝 지방까지 지금 석유가 대량 지금 납니다. 그래서 이거 온라인 회사에서 이것을 다 파고 카파르 사바 도시 텔아비브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것이 나오고 타마르 레비아탄 대형 가스가 발견이 돼서 여기서 이제 하나로 정리한 곳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다 지금 해서 이제 UN에서도 승인이 됐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반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됐던 모든 산유국과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동동입니다. 자 우리 한국도 1970년대에 77년도 동아일보에 포항 앞바다에 우리나라도 석유가 발견됐다 하는 뉴스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지어졌어요. 일본과 다른 영역 때문에. 근데 그때는 석유가 발견된 게 아니고 엄청난 제올라이트가 발견됐죠. 제올라이트는 여러분 아신 대로 핵이 딱 터지면 그 제올라이트 뿌리면 완전히 핵이 힘을 못 쓰는 그게 제올라이트인데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독도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포항 앞바다 거기에 어느 곳에 제올라이트가 발견돼서 나사가 와가 검사해서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한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 대문자하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또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발견돼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잘 썼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이제 고갈돼 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부산 앞바다 대마도 근처입니다. 큰 유전이 발견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다음으로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 때에 양쪽 나라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뭐 아리랑 듣는다든가 또 진짜 신의 삶이 어디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게 긍정이 필요하고 객관성이 필요한데, 그 객관적인 자료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오늘날 천년가스다 또 서류다 이게 이승을 했고, 지금 한국에 유독 최근에 발견된 게 이 두 나라에서만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것이 전부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다. 이 책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아직도 부인하고 못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많이 이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10월 31일 우리 개교 34주년 기념대에서 우리 민경배 교수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학에 살아계시는 지금 박물관이죠. 그분이 주제 강연을 하시고, 우리 유수근 교수님이 이 아리랑 민족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이것은요 전 한국 신학교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이렇게 발표예요. 세 번째는 박호용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그 근대사 역사에 대해서 하시면서, 이번에 505주년 기독교 개혁 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학교 중심으로 온 세계 앞에 우리 제2의 우리 폭탄적인 우리 개혁 선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호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저께 같이 작성해가지고 이미 본문도 다 마련됐습니다. 이번 10월 30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동문 총동문회와 우리 의원회 중심으로 위해서 그때는 유튜브 채널 또 한 10군데 이렇게 올리고, 이게 세계적인 글자란 학자들 많이 추천해서 정말 이 자리가 창원 음식을 위한 학술대회가 될 것인데, 그날 우리 수업 테스트로 다 하고요. 다음 주는 이를 준비하고 준비 모임 가지고 해서 OT를 합니다. 나 OT가 뭔가 하고 아까 이번에 물어보니까 오리엔테이션. 이제 참 우리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OT겸 MT죠. OT를 우리가 서산에서 우리 가질 텐데, 자세한 것은 이제 단톡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박사반은 저 옆으로 가시고, 학습사반은 이곳에서 성경보사와 우리 성경공부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